닥터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종목 상담 방송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일산업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신일산업, 여러분들 선풍기라든지 가전제품들, 우리 공기청정기라든지 히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메이커 한번 잘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무덤덤하게 봤다면, 한번 보신다면 신일산업계 제법 많이 있어요. 여름엔 선풍기, 그죠? 그래서 마트나 이런데 상당히 보면 많이 공급도 돼 있고요. 그래서 강하게 갔어요, 여름에, 그죠? 그리고 확 무너졌습니다. 저도 사실 조금씩 관심 있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디스코님이 신일산업 조금씩 모아간다 했을 때 되게 나쁜 이야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추세가 돌려내고 있네, 그죠? 저는 일정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정한 기준을 가져가십시오. 제가 100% 맞다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분석을 해보고 통계를 내보면 확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가 확률이 높다는 걸 검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상향 이제 돌려내고 있기 때문에, 자, 겨울철 히터 이런 부분들도 있고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크린앤시아 맞습니까? 이름 맞죠? 그런 부분 좀 이따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이제 슬 돌아서고 있으니 뭐 크게 나쁘진 않다. 자, 여기 추세 무너지는 1680원 정도만 안 무너뜨리면 홀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차근차근 모아간다 했으니 좀 더 가져가 볼만 하다. 다만 목표치는 1940원 정도, 그러면 120원이니까 뭐 적당 수익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들고 가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공기청정, 미세먼지, 렌탈 관련되어 있는 섹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웅진코에 그냥 뭐 그만입니다. 일단 패스. 자, 쿠쿠홈시스 이것도 패스 일단. 자, 오텍 캐리어 회사가 오텍이거든요. 맞죠? 맞을 겁니다. 지지부진 최근에, 그러니까 위닉스도 좀 관심 있어요. 위닉스 온풍기 이런 거 보면 위닉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위닉스도 슬 돌아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닉스도 관심있게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그죠? 넣어놔야 되겠어. 저 관심 좀 있거든요, 사실. 딴 거에 워낙 갈 게 많아가지고, 여기 있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워낙 딴 거 집중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그냥 이야기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 관심 있습니다. 자, 클린 앤 사이언스. 이것도 돌아서다가 좀 밀렸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자, 보시기에 겨울철 되고 이제 미세먼지 관련, 그죠? 이런 쪽, 그죠? 지금 공기청정 관련 조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뭐 이런 거 하는 회사 맞죠? 자, 대체적으로 잘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름철 인근에 랠리 한번 했다가, 그죠? 신일산업 마찬가지고요. 자, 하츠까지 되게 나쁘지 않아요. 이제 돌아서는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지 않습니까? 참여 기업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이오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죠. 자, 바이오 닥터K가 지속적으로 바이오 핫세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에 유의가 필요한 섹터다. 보다 유의가 필요하다고요. 이 투자라는 것이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너무 급등락하고 안정성이 떨어지면 좀 곤란한데, 바이오가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요.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제에 집중하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곧 이제 매수 의견도 나갈 포인트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서 사라 그러지 노우라 이겁니다. 노우라고. 저는 이거 다 패스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위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려줘야, 19만원 넘어서야 제 입에서 사 소리 나옵니다. 그죠? 왜? 여기 밑에서 끝내주면 먹을 것 같죠? 그죠? 그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갈 때는 더 크게 갑니다. 뭐처럼? 갑자기 옆으로 약간 새는데요.
카카오가 원래 저, 아, 방송 초기에 아주 언급 많이 했고, 그죠? 맨 처음 방송, 그죠? 제가 이제 3년 다돼 갑니다만, 카카오가 괜찮다고 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나면요, 세게 간다니까요? 많이 오른 것 같죠? 그죠? 많이 오른 것 같죠? 제가 말하는 셀트리온의 가격은 여기 인근 정도 말하는 거거든요. 12만원, 11만 2천원. 우와, 많이 올란 거 아니야? 이 바닥 대비하고 많이 올랐네? 많이 오르긴요. 잘간 놈은 더잘 갑니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 아, 여기서 끝내주기 잡은 거, 그런 거, 저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그걸 왜 샀는데? 시장의 흐름, 시장의 흐름. 그때는 여기에 낙폭 과대한 종목들이 돌아서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뭐가? 신세계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그죠? 신세계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줘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 돌아섰거든요. 현대건설. 현대건설 진짜로 먹었고, 여기 돌아섰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아, 낙폭 과대한 거 쫓아, 아, 반등시키는 시장이구나. 흐름에 따라 들어가줘야죠. 그래서 여기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여기 안 들어가, 인데. 여기 딱 올라탄 거 확인하고 눌려주는 여기 15만 4천 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거 잘 먹어냈어요. 손절도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왜?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지권. 지지할 거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무너지니까 손절. 다시 지지할 거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또 무너지니까 손절. 안 해,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 사 들어간 분 있기 때문에 리딩은 해드립니다만. 그죠? 올라타고 눌려주는 19만 원한 초반 정도 되면 저는 관심 가지겠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셀트리온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나머지 종목은 어떨까요? 나머지 종목은, 그죠? 안정성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추세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눌림목 주고, 그죠? 아, 난 이후에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6만 원권 돌파한다면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그죠? 돌아서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일일이 하면 재미없어요. 그리고 중복됩니다. 자, 뭐냐? 너무 급등 나간다 이겁니다. 여기 정도가 돌파 초입이니까 아까 NH 투자증권 이야기하셨던 분 있죠? 이러한 상황, 돌파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괜찮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시점, 7만 6천 원권에 사야 되는데, 20만 원 이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무너지는 15만 원권, 이게 20일 무너지고 14%씩 빠지는 이 15만 원에도 좋다고 들르든 사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가능한 한 바이오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소액으로 접근하시든지 아니면 타이밍, 그죠? 추세, 초입에 들어가시든지 해야지, 호재 있다고 덜러덩 따라 들어가고, 고점부에 물리면 사자마자 지옥을 바로 공짜로 맛보신다. 유의가 필요한 섹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단가, 있으면 단가 남겨주세요. 자, LG 디스플레이 거의 언급 안 하죠? 왜? 약세예요, 약세. 그죠? 순서대로 할게요. 자, 그래서 바이오는 주의가 필요하다. 아, 뉴스에 너무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되고, 아, 그죠? 내 기준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고, 매수매도 기준에 딱 부합하는 종목만 잘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뇌동매매로 많이 간다 싶어서 꼭대기 물리면 큰일 난다.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삼형제에 관심 가지자. 그 정도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빠진다 싶어서 급등되십니까? 14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는데, 리바운드 한번 넣을 겁니다. 100% 다 투자 안 했을 거고, 닥터K가 분할 매수해라 했으니, 아직까지 돈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4만원까지 밀려도 배당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배당락 여러분들 배당 받고 배당락 나오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거 그냥 인정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올라갔고 조정 좀 먼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좋기로는 60일이 안 깨져야 좋아요. 좋아요. 근데 해필 어저께 좀 조정을 받는 시장이었으니까 같이 좀 흔들렸는데요. 반등 나온다면 더 좋은 상황이고요. 무너진다 해도 14만 원권에서
120일의 지지권. 여기는 쉽게 못 무너뜨릴 겁니다. 여기 단단하게 시간 오랫동안 끌어오다가 지지부진했거든요. 닥터케이 13만 3천원에 사서 15만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의견 드리고 있는데, 여기 지지부진하게 못 가는 데 돼도 돌파하니까 15만, 16만 간다 했거든요. 16만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거는 왜 15만원 던졌는데, 저는 기준이 정확해요. 여기 15만원 첫 번째 목표치를 했는데 음봉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청산해버립니다. 토해내기 싫어서. 그죠? 그리고 눌림목 주고, 자, 지지부진하긴 합니다만 여기 잘안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분할 매수 들어간 겁니다. 14만원권까지 열려있다라고 일단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고요. 여기서 반등 조짐 나오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 적당히 조절 가능하고 충분히 수익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 볼 겁니다. 카카오 네이버는 성장성이 엄청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카톡 기업, 그냥 아는 포털 기업이 아닙니다. 핀테크 내지는 전방위적으로 사업 영역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들고 가야 돼요. 이런 종목에 조금 물려도 문제없습니다. 추세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여기 밑에 지지가 엄청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상향하라는 거, 우상향하라는 거 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향하는 거 하라고. 여기에 다 지지예요. 지지. 탄탄하잖아. 너무 탄탄해. 이렇게 횡보가 길었잖아요. 몇 개월입니까?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다니까요.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다 눌러요.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탄탄하게 지지권이 탄탄하면서 누가 샀다? 이 보세요. 기관이 쭉, 외국인이 쭉 사왔잖아요. 그냥 안 무너진다니까요. 여기 14만원 오면 그냥 실어버려요. 14만원 오면. 올라갑니다. 걱정 없어요. 이런 거 들고 가면 돼요. 전방위적으로 기업 간의 융합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카카오톡을 통해서 삼성 화재, 그죠? 보험도 같이 컨택돼 있고요. 그 다음에 등등등등 일일이 말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카카오뱅크 대지주 되는데 문제없고요. 완료됐다고 알고 있고. 자, 게임 회사, 자회사 있죠? 그 다음에 택시, 대리운전 할거 없이, 그죠? 다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죠? 블록체인도 지금 자회사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카카오페이. 택시 타면 카카오페이로 결제되는데 자기 자회사 거 쓰면 우선적으로 배차되고 이런 것도 있죠? 핀테크 쪽으로 간다니까요. 은행 진출하고 싶어 하고요. 그죠? 카카오뱅크는 했습니다. 증권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이런 주식 안 갖고 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들고 갑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총무 상담 버물 터지듯이 터져요. 진정하지 그러면 진짜. 그죠? LG 디스플레이 같이 연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하락 추세 이제 돌려내는 상황입니다만 위에 240일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240일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한데, 이 디스플레이 업계 이런 데가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이런 쪽에. 그래서 안 좋습니다. 업황이 별로. 뭐 구조조정하고 막 해도 시원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심 별로 안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더 액티브한 거 해라. 뭐 닥터케이 요딱 들어가는 거 뻘건불 있네. 삼성전기 이런 거 하시라. 우상향 다 돌려냈어. 그죠? 일정하잖아, 일정하잖아. 자, 중국의 휴대폰 감산, 예전에 19년도 감산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좋았어요. 휴대폰이나 이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는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 제조하는 회사 아닙니까? 안 좋았는데 핸드폰 이제 내년에도 출시 예정돼 있는 거 많고 경기 좀 돌아선다 싶으니까 돌아섰어요. 이런 업황을 그죠? 아이씨 발음 이상해. 1년 반 이상 끌어왔던 하락 추세 이걸 돌려내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러한 종목들 접근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죠? 지금 이틀 전에 들어가라 했으니까 플러스인데, 그죠? 여기 인근 정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금이 딴데 들어가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고, 이러한 종목들 괜찮으니까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우상향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만
우하락하고 이제 돌아서는 거 이런 거 아직까지 힘 많이 떨어져 있다. 외국인 집중 매도 나오고 있으니까 별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서진 시스템.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 서진 시스템 관심 있어요.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상단 쪽에 있죠. 제법. 그죠? 뭐냐? 먼저 조정 좀 받고 돌아섰다 이겁니다. 눌림목 주면 이거 관심 가질 필요 있어요. 서진 시스템 29,600원. 누가 질문했더라? 디스콘가? 매수 포인트 안 좋네. 여기서 사야죠. 여기 26,700원. 못 샀다면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디스코 혼좀 나야 되겠네. 형한테 혼좀 나자. 어? 잠깐만. 혼좀 나야 되겠어. 자꾸 여기가 어떻게 매수 포인트야? 응? 여기가 매수 포인트지, 여기가. 올라갔다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낼름 잡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기 올라타고 눌려주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샀다? 그래도 너무 꼭대기잖아. 단기 최고 꼭대기잖아. 안 된다. 안 돼. 글쎄 안 돼요. 트로트씨. 그죠? 그렇다면 갖고 있다면 눌려주면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높으니까 27,000원에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가지고 있는 물량만큼 실어버려. 그리고 적당히 홀딩 가능. 일단 추세는 돌려냈으니까 그렇게 진단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아까 15,800원이라 했네. 그죠? 그러니까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20일 깨지면 시원찮아지고요. 20일 돌파해도 17,000원 정도밖에 당장은 가기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진단하고요. SK 디스커버리. 25,400원. 이것도 별로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별로야. 아, 서진 누가 샀죠? 나 읽어보기 힘드니까 디스코가 좀 알려줘. 그분 붙잡고 이야기해드려야 돼. 하나라도 이야기 제대로 해드려야 되니까. 자, 이거 이렇게 강하게 갔는데 이대로 그대로 무너졌잖아. 별로입니다. 일단 첫 번째 별로고요. 두 번째 별로는 주가가 여기 위에서 놀면 그나마 나은데 여기 무너뜨리고 저항을 자꾸 받고 있으니까 또 별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여기 안에서 지지부진할 가능성 높은데 25,800원 뚫고 올라간다면 수익 나겠지만 그 수익도 한 28,000원권 정도로 일단 목표치 정도 잡으면 될 텐데 이렇게 강하게 하고 이렇게 그대로 무너졌다면 별로다. 별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처지면 24,000원권까지도 처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 좀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 나머지 상황은 보고 봐가면서 위로 뚫고 올라간다면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되고 스트레이트로 가야 되는데 뚫고 올라가다가 윗골이 막 달고 이렇게 엉벙시신 밀리면 별로인 상황이다. 그렇게 딱 판단하면 돼요. 솔로몬님. 솔로몬님. 솔로몬님, 이야기 해드렸어요. 아까 전략, 서진. 자, 종목 상담 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추가로 없나요?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접근하는 게 다르다 이겁니다. 삼성전기는 조금 단기 고점 부위는 맞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타이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일 무너지기 전에는 강하게 갈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평소에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했고 올라갑니다. 그죠? 이런 추세가 우상향을 돌려냈던 것을 접근하라는 이유는 반복합니다만 이렇게 지지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20일이 무너지면 짧게 손절을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밑에 이평선 60일권 지지받을 거기 때문에 여기 추가 매수하면 단가 여기 정도로 나오고 그럼 빠져나오기가 용이합니다. 지지권이 있다 이겁니다. 지지권. 내가 비빌 언덕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우상향하는 종목 위주로 하시고 지지하는 이평선들 지지 확인하고 매매하셔라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요. 다들 바쁘실 텐데 같이 방송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저도 이제 마무리하고 크리스마스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했다면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안 했다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실시간 채팅한 란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인데요. 닥터케이 공식 후원도 가능하니까요. 돈 많이 됐다면 후원 해주시면 고맙겠죠. 자, 광고라도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들,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